이제 일어났어? 아파? 어디가? 그러니까 술을 왜 마셔? 아무리 이사님이라도 그렇지. 위가 그렇게 안 좋은데. 알았어. 아니야, 나도 기대 안 했어. 그냥 해본 말이었는데 뭐. 응? 못 나온대? 아프대. 이사님이랑 어제 술 마셔서. 근데 이거 무슨 스프야? 단호박에 브로콜리 넣고 끓였어. 이 까만 건 뭔데? 아이, 지난번에 쌀살때 조금 샀어, 검은콩. 막 넣긴 했는데 맛은 괜찮아. 완전 강 선배한테 좋은 것만 모아놨잖아? 에이, 설마. 내 진짜 그런 짓은 안할 거라고 믿는데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건데 이거 그 자식 갖다 줄 거야? 에이, 그런 눈으로 보지 마, 제발. 아이, 그런 눈으로 보면 내가 거절을 못 하잖아. 병을 왜 자꾸 키워? 아무리 이사님이라도 술은 거절을 했어야지. 그러게. 전에 나 식도염 걸렸을 때 뭘 했어? 스트레스 관리도 직장인의 기본이다. 그래놓고 자기는 맨날 약을 달고 살고. 자기? 그거 좋다. 자기. 냉장고에 두번 먹을 거더 넣어놨으니까 챙겨 먹어. 먹는 거 봤으니까 난 이제 갈게. 잠깐만. 집에 있었네. 주연이랑 약속 있어 나간 줄 알고. 들어와. 난 가려던 참이었어. 진주연, 그대로 있어.